총선은 앞으로 1년 4개월 넘게 남았지만 이미 사실상 총선 채비로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내년 초 선거구 조정에 따라 기존 선거구가 합쳐지는 곳과 쪼개지는 곳이 생기기 때문인데 인구에 따라 총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남구가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은 주말만 되면 바빠집니다.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주말마다 주민들을 만나온 이 자리는 최근 100주째를 맞이했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얼굴 한번 보기 어렵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국회의원 되지 않겠다. 매주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해서. 남구의 머슴을 자처하는 남구을 박재우 의원도 주말이 되면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박수영, 박재우 의원 모두 자신의 선거구뿐 아니라 상대 지역구의 민원까지 챙기며 선의에 경쟁 중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머슴으로서 열심히 해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구 갑을 선거구는 다음 총선 전에 하나로 합쳐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두 현역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 체제를 가동한 셈입니다. 반면 재개발로 인구가 는 북강서와 동래 가운데 한 곳은 선거구도 늘 전망입니다. 강서를 별도 선거구로 떼어낸 뒤 북구를 갑을로 나누거나 동래를 두 개로 쪼개는 방안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은 내년 1월 말 인구수입니다. 북구와 동래 인구가 엇비슷한 상황이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분구 대상이 결정될 전망으로 예비 총선 주자들의 애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경남은 합구나 분구는 없는 대신 김해 장유, 진주 충무공동 등 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갑을 선거구의 부분 조정이 예상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